자, 테란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승 2패네요. 자, 네오 아비터토스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승 2패 2244점 테란에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네오 아비토 도시다. 요게 바로 제가 만들어낸 혁신 테란전 네오 아비토 도스. 어마 무시한 전작의 테란과 붙었는데요. 네오 아비토 도스 들어갑니다. 기호증이 창시했습니다.
땡더블 이외 게이트 포지 어떻게나 찍고 상대 마인트리피드였네요. 오지게 쬐네요. 와 땀아 그죠 여러분들? 상대 오지게 쬐습니다 지금. 마인트리플로 마인으로 시야 다 쪼아놨고요. 그죠? 바로 야 이미 트리플 돌아가고 있네. 어허야 바로 앞에서 트리 올라갑니다. 바람질러서 마인 시야 제거하면서 지금 다크가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빠른 다크기 때문에 지금 상대 조금 약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빠른 다크였거든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러면서 나비터가 찍혔습니다 이미. 다크 여러분들 지금 출동하면서 바람질러서 마인 시야 제거하면서 아비터가 지금 여러분들 거의 나올라 간다. 바람질러서 마인 시 제거하고 다크 가가지고 터렛이 막 여기 있잖아. 여기다 다크하면 홀드 한 마리 홀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홀드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야 밝히는 거야. 여기다가 홀드 여기다가 홀드 만약에 터렛이 있다 치면 터렛이 없으면 이 타이밍에는 맞을 수밖에 없죠 사실. 치고 나가면서 시야 밝혔잖아. 거기 바로 넥서스 그냥 꽂는 거예요. 오케이? 꽂으면서 드라곤 사업 찍으면서 게이트 늘리는 거예요. 로봇이 쏠리고 이러면 만약에 스캔으로 막는 테란이라고 쳐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타이밍에 스캔을 다크 망대 써버리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비터 타이밍 체크를 못할 거 아니에요. 본진에 스캔을 한번 뿌렸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뿌렸다고 쳐 아비터에 대한 타이밍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스테이지 필드가 갖춰진 타이밍인지 리콜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인지 이걸 가늠 자체를 못합니다. 아예 제로 베이스야. 아비터 타이밍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란 입장에서는 로시가 올 수가 없어. 로시가 오더라도 이 아비터의 클락킹 능력 때문에 막히겠죠 무조건.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비터 클락킹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압박 주는 거예요. 포인트가 아비터를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지금 아비터에 대한 어떤 타이밍 감각을 좀 잃은 상태잖아요. 아비터는 봤지만 이게 얼만큼 마나가 찾는지를 가늠을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테란 입장에서 섣불리 팩트리 늘리고 터렛 이렇게 아무것도 안 치고 타이밍러시 오기에는 스테이지필드 한 방이 매겨버리면 무조건 막힐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싸우든 뭐 이런 데서 싸우든 스테이지필드 한 방 있으면 무조건 막힐 거 아니야. 바람질러도 돼 있잖아 지금 이미. 그러니까 러시는 못 와. 아비터가 빨리 떴다고 해서 지금 터렛을 이렇게 여기다 도배하고 여기다 도배하고 이렇게 게임하기에는 땡더블로 출발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땡더블로 출발했기 때문에 트리플도 빠르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것처럼 바람질러서 마인만 제거하고 여기다 넥스트 박아버리는 식으로 해버리면 골 때린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본진이랑 앞마당에다가 안전한 게 포토캐논도 박았기 때문에 드랍식 대비도 지금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클라킹 레이스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연히 업적도 뽑았지만 그죠? 드라곤을 그러니까 많이 안 뽑아도 된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여러분들. 보통은 테란전 할 때 드라곤 한 부대 정도는 뽑잖아. 보통 한 부대에서 한 부대 뭐 네 마리 여섯 마리까지 뽑는데 이런 지금 이 플레이를 하면 드라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6마리에서 8마리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아비터가 느란게 받쳐주기 때문에 나머지 드라곤에 들어가는 자원을 갖다가 멀티에다가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자원 효율이 좋은 질럿이나 타이틀블럭을 좀 타이밍을 빨리 땡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보통 드라곤이 비싸고 유닛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많이 뽑다 보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 사실. 멀티도 느려지고 템플러도 느려지고 맞죠 여러분들? 다 밀린단 말이야 타이밍이. 근데 지금 요렇게 네오 아비타를 써버리면 드라곤 소수만 있더라도 상대 로시 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 아비타의 스테이피즈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럿을 갖다 이렇게 질럿이 유닛이 여러분들 빨리 나오잖아. 가격이 더 저렴하잖아. 이 드라곤 뽑는 자원에 들어간 거를 그 인프라를 갖다가 지금 그 돈으로 오히려 이렇게 다수의 기타를 늘려놓고 넥스트 째놓고 질럿 다수를 뽑으면서 아비터랑 하이템플러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가 로시는 못 와. 프로듀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버리면 테란도 지금 터렛을 안 받고 지금 째면서 마인 대비하고 대충 이렇게 막고 있지만 터렛 다수가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왜냐면 터렛 다수로 막아서 아비터를 봉쇄하려 그러면은 프로듀서가 지금 멀티를 계속 먹고 있고 땡더블 출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든. 왜냐면 테란이 병력이 많이 안 나와요. 터렛을 여기다 3개 받고 이런데 뭐 3개 받고 해버리면 팩토리가 늦게 들어와서 병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프로듀서가 여기 먹고 여기 막 멀티 꽂아버리면 그냥 지는 거야 테란이.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부담감이 있단 말이야 테란도. 그래서 지금 터렛 숫자를 줄여서 팩토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프로토스가 지금 드라곤을 숫자가 줄면서 질럿이랑 아비터에만 지금 뽑았잖아 자원 효율적으로. 그리고 게이트를 많이 늘어놨잖아. 이미 지금 8게이트 째져있는 프로토스랑
4팩토리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6팩토리 늘어나는 테란이랑 터렛에 비용도 안 들이고 했는데도 지금 타이밍이 이렇단 말이야. 생산 기반이 그러면은 프로토스가 괜찮다는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런 그림 자체가 말이야. 사실 지금 아비터 내가 리콜 노름도 갈라면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 굳이 안 간 거예요. 아비터 지금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왜냐? 하이템플러 스톰 있잖아. 스톰 두 방 찢을 수 있을 때 가는 거예요. 리콜 질럿이랑 드라곤만 리콜을 갈 필요가 없어. 무조건 하이템플러 대동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지금 하이템플러 많아. 지금 장단 될 때까지 스톰업 될 때까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제 되잖아. 이제 가는 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진짜 큰 포인트거든요. 가스는 바로 파주시고요. 이게 정말 큰 포인트라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질럿과 하이템플러만 떨구는 거야. 드라곤 필요 없어. 드라곤 가봤자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스톰 찢고 찢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나오고 값싼 질럿 템플러만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곤 지금 사실 6마리밖에 안 뽑았거든 지금. 여러분들 드라곤 초반에 뽑아놓은 거 6마리가 다야. 6마리만 가지고 그 상대 추가 그냥 멀티는 거 마인 제거하고 나머지는 빨리 나오고 자원 효력이 좋은 질템으로만 지금 소모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톰이 껴있다 보니까 상대 SV의 손상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질럿은 워낙에 빨리 유닛이 나오잖아 드라곤보다. 그러니까 소모전을 한번 하고 나서도 병력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드라곤을 다수를 많이 뽑았어. 드라곤 다수를 뽑아가지고 드라곤을 여기다 리콜을 날렸어. 그러면 마인 폭사를 당할 수 있는 거고 드라곤 녹으면은 그만큼의 자원도 날아가고 이 질럿 생산 속도가 빠르잖아. 질럿이 더 나올 수 있는 것도 억제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막았다가 한번 잘못 막히면 영웅신 한번 끝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질럿 템플러만 효과적으로 떨구니까 설사 막혔더라도 SV는 녹이고 질럿이 빨리 나오는 유닛이니까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상대가 타이노시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리가 그렇게 된다 지금. 뭐다 스캔 뿌려본 거 이거 병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와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어떻게 로시로 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자원 지정에다가 떨구는 거예요. 어떻게? 스톰 무조건 대동해서. 보세요 드라곤 한 마리도 없죠? 한 마리도 없어. 스톰 대동해서 무조건 마트에 가는 거야. 질럿 다 죽어도 돼 여러분들. 질럿은 죽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가 이걸 제가 개발하게 된 개념이 드라곤을 뽑으면 드라곤이 늦게 나오고 자원을 많이 갉아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라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안 뽑고 있잖아. 드라곤 지금 6마리에서 8마리 정도 뽑겠죠. 그렇게만 해놓고 인프라 게이트 쫙 늘려놓고 효율 좋은 자원 효율 좋고 빨리 나오는 질템 위주로만 계속 떨구는 거야. 그러면서 멀티 가져가고 병력이 계속 질템은 엄청나게 빨리 나온단 말이야. 드라곤과 다르게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시 들어간다. 하이템으로 대정해서 숨 찢고 악한 변태. 상대 지금 러시 나왔잖아.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 들어갔지. 그 다음에 자원적이 여기 들어갔지. 한번 또 들어갔잖아요. SCP 피해 또 줬잖아. 테란 입장에서 이 카다가는 그냥 계속 맞다가만 질 것 같은 거 치고 나왔잖아요. 치고 나왔는데도 SCP가 많이 죽어가지고 테란이 지금 디싱이 없어요. SCP가 없어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디싱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 질러 템플러가 빠르게 나오잖아. 질러시 워낙에 빠르게 나오는 유닛이니까 보세요. 드라곤이 없어도 질럿 템플러로 막을 수 있다니까. 워낙에 빨리 나오니까 질럿이. 맞죠 여러분들? 원래 개념으로는 보통 드라곤을 한 부대에서 한 부대 반까지 뽑아요. 그리고 리콜 할 때도 드라곤을 원래는 떨궈주는 게 원래는 정석적인 개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해봤을 때 그렇게 드라곤에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좀 많이 투자를 했을 때에는 게이트도 늦게 늘어나고 사령위도 늦게 늘어나고 질럿 템플러 확보도 늦는 거예요. 가스랑 자원 다 빼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드라곤에 들어가는 미네랄과 가스를 최대한 아껴서 아비터랑 하이템플러를 더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원을 갖다가 게이트 인프라를 갖다가 미리 구축해놓고 질럿을 다다다다 찍어가지고 소모전을 갖다가 질럿 리콜 소모전 질럿 리콜 소모전 ACB랑 쏟아내면서 이렇게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할만하더라 이 말이야. 중요한 게 할만하더라고 여러분들. 게임이 되더라고. 테란이 디심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해버리면. ACB가 작아가지고 시청자분들 이 뒷심이 약해요. 보시면 여러분들 그죠? 딱 봐도 뭔가 뒷심이 약한 게 느껴지잖아. 보면 이게 테란 뒷심이 약하다니까. LCB를 계속 죽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도 사실은
지금 이런 똑같은 메커니즘 속에서 만약에 하이템플러 스톰을 갖다가 계속 질템으로 땅땅땅 질템으로만 이렇게 애쉽을 안 속아냈잖아? 질렀더라고 만약에 하던 대로 했잖아? 그러면 이 게임 충분히 질 수 있는 게임이에요 사실. 진짜로 애쉽이 많이 못 삭아내고 질렀더라면 드라곤 결국 갉아먹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질 수 있는 게임이랄까. 이런 게임 자체가 사실은 지금 테란 2일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드라곤을 갖다가 많이 뽑고 드라곤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서 리콜 했다가는 이거는 무조건 역전 당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런데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원 효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줄넛이 졸라 빨리 나온 거야. 리콜 떨궜잖아 또. 봐봐 여러분들 보세요. 골 때리는 거야. 약간 눈 뜨고 코 베이는 느낌?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신 게 여러분들 제가 개발하고 창시한 네오 아비토토스입니다. 테란전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